네가 어떻게? 맞구나. 뭐? 다 내가 지어낸 거야. 설마 했는데 정말 정말이었어. 아빠 내 아빠가 아니었어. 가오나. 다른 사람들이 아빠랑 나랑 안 닮았다고 해도 나 그냥 다 무시했어. 너무 말도 안 되는 소리니까. 아무리 생각해도 아빠가 내 아빠가 아니면 날 키울 리가 없으니까. 나 그러면서도 가끔은 무서웠어. 정말 아니면 어떡하지? 내 아빠가 아니면 어떡하지? 그러면서 지금까지 나 외면했는데. 가은아, 아빠 말 좀 들어봐. 어? 강아! 야! 나? 아빠랑 얘기 좀 해. 나 아무 말도 듣기 싫어. 나 좀... 나중에 얘기해요. 아빠가 아니라니. 어떻게 이런 일이. 좋았어요. 얼굴빛이 왜 그래? 무슨 일 있어? 아니요. 어, 들어와라. 금강이한테 부지 알아보라고 했으니까 2천 땅 잔금 들어오면 그걸로 계약금 넣고 날짜가 안 맞으면 은행에 현금으로 메꿔봐. 일치치 하지 말고. 네. 제대로 듣고 있는 거 맞아? 네? 아, 알았어요. 금강 아드님이랑 상의해가면서 처리할게요. 나이도 있고 처자식도 있고 구정을 좀 더 시킬까 하다가 그냥 해보라고 했다. 잘 생각하셨어요. 금강 아드님한테 딱 맞는 일이기도 하고 잘하실 거예요. 근데 영감님 멋지시네요. 그런 큰 뜻도 품으시고. 내가 잘라 먹은 돈도 아니고 자식 생각해서 유심내서 쥐고 있었는데 그게 화진이라는 걸 알았지 뭐. 비영리 무상교육 냉면학교. 멋있어요. 의미도 있고. 금강이는 아무것도 모른다. 저한테 넘겨줄 줄 알고 허물 피고 있는데 모른 척해. 응? 응? 너도 들어서 알겠지만 이거 집안이 또 한바탕하게 생겼다. 응? 육수실 들어가면 백두부터 네가 꽉 잡아라. 네. 근데 영감님. 오라버니 계시오? 어디냐? 야, 그것이 뭔 소리야 지방? 그러니까 여직 지 딸이 죽은 줄 알았다고요? 아이고 좀 조용히 해. 소문 낼 일 있어? 야, 참 어찌 이런 일이. 괴미라는 인간이 지 딸 살리겠다고 설아기한테 갖다 주고 그냥 내뺀 거야. 애 엄마한테는 죽었다고 하고? 어메, 천벌받을 인간 같은 이라고. 그래도 나는 불쌍하다, 야. 가가 살아있으라고 꿈에도 몰랐을 거 아니냐. 아, 뭐가 불쌍해요? 우리 설아기가 더 불쌍하지. 설아기는 뭐래요? 난 뭐라 그러긴. 저도 얼떨떨 정신이 없지. 아니, 그런데 가은이 엄마는 결혼을 했대야? 응? 아, 아직. 그럼 이 하구가 복잡하게 돌아가겠는디? 어? 가은이가 여기 있는 거를 안 이상
지 엄마가 불씨로 들라 그릴 거 아니오. 그러다가 지 딸 내놓으라면 어쩐데? 아, 누가 누구한테 내놓으래? 둘이 마음만 맞으면 합치는 것이 제일로다가 정답 아니겠냐? 부모는 무조건 오차시부터 생각해야 하는 거요. 아, 마음이 있어야지. 아무나 막 붙여?